우와. 나 쑥뜨자. 쑥이거든. 진짜 되게 오랜만에 햇빛을 보니까 너무 반갑더라고. 네. 걔들도 너무 좋은가 봐, 다 나왔어. 진짜 따뜻하다. 완전 다른 날씨지. 그 영주랑 그러니까 재영이 불쌍해. 제주에 이런 따뜻한 기억을 갖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. 이제 이만큼만 해서 해 먹어보자. 쑥 뭐라고? 뭐라고? 쑥 술떡. 쑥 술떡. 쑥 넣고 떡 만드는 거예요. 막걸리 넣고. 이쪽 봐봐. 복수. 해가 뜨니까 요리가 달라지네. 그러니까요. 아, 이쁘다. 우리의 떡이 대망의 떡이 잘 됐나 봐요. 오빠 이거 어? 오, 쑥떡 냄새. 이거 떡이야? 어. 떡을 일부러 좀 크게 했어. 크게 보았어요. 이게 뭐야? 맛있어. 먹고 깜짝 놀란다. 사실은 피자야. 피자? 쑥 피자? 응. 냄새는 쑥 냄새가 쑥 나네. 쑥 냄새가 쑥? 쑥 냄새가 쑥 나는데? 라반. 아. 나 떡 한번 먹어봐 주지 않을래? 맛있어? 쑥 향이 진짜, 진짜 많이 나요. 이게 바로 캔 거라서. 맛있다. 식당 좀 다닐 걸. 곰도 왔으니 오랜만에 열을 좀 열어줄까? 맛있어. 바람을 좀. 오랜만에. 아이고. 맛있다. 이렇게 야채로 면 만들어서 먹으면 다이어트에 좋을 것 같지? 너무 맛있어. 면보다 야채를 많이 먹게 되니까. 역시 면을 먹어야 돼.
조금 맵지? 뼈리야, 요것 좀 이쪽으로 옮겨주자. 얘들아, 이제 고기 구우면 되겠어. 불이 딱 좋아. 아, 맛있겠다. 좋은 것 들어줄게. 우와! 짠! 짠. 맛있게 먹어요. 맛있어. 버섯이 진짜 맛있다. 오늘도 비 오면 바베큐 못하나 했더니 진짜 다행이다. 불도 피고. 이번 시즌에 이거 불 처음 피는 거야. 눈이랑 비 때문에 한 번도 못 폈지. 맛있어, 고기? 진짜 네. 맛있어요. 제주 돼지고기가 맛있다고 하더라고. 나 그거 먹어? 거기 익으면 먹으면 되겠다. 여기서 먹어요? 아, 이거 먹고 손술. 야, 이 사람이 저한테 고기 구우면 손술하는 약간. 어때요? 철학이 보여. 여기 남이 같이 안 좋아요. 아니야, 내 뜻에 저희가 좋대. 따뜻해가지고. 먹고 있었어? 많이 먹지? 우리 많이 먹었어. 어. 여기서 드시다가 네. 추우면 또 불 앞에 가셔서 좀 불 좀 쓰시고. 예. 자, 아이고. 아이고. 이런 좋은 환대를 받고 너무 행복합니다. 예. 너무 행복합니다. 이게 말투. 내일은 체크아웃하고 계획이 있어? 다들? 내일 한라산 좀 짧은 코스로 갔다 오려고 하거든요, 유나랑. 그래서 가고 싶은 사람 있으면 같이 가요. 응. 피곤하면 자고. 내가 내일 깨워줄게. 좋아. 유나야. 오빠 아직 밥 안 먹었어? 어. 배고프시겠다. 그런데 기다리신다고 그래서 오늘 쑥 해주셨어? 오빠 보고 싶었어. 아침에 저 어디 갔나 했지? 잘했어. 우와. 오 마이 갓. 죽이지. 아이, 정도야. 와우. 어머니. 네. 한번 잠깐. 아, 맛있을 것 같은데요. 간 좀 봐주세요. 간 볼 것도 없이 너무 맛있어, 그러니까. 오빠. 어. 아버님 이제 식사하세요. 예. 우와. 얘들아. 쑥이 바로 뜨고 딴 거라서 향이 엄청 좋고. 뭐 여기는 약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조금만 주시면 돼요. 기사 준비인이라고 수고하셨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맛있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단맛이 꿀맛이지? 니네 설레발가 더 맛있겠다. 아, 맛있어요. 진짜. 아우, 쑥 냄새. 씹으니까 더 가네. 그 한라산이라고 갔다 온 기분이 어때? 엄청 신기하고 좋아요. 아빠가 보고 싶었대요, 산에서. 정희 언니가. 장아찌 진짜 맛있지? 국수 맛있어요. 장아찌 맛 생각날 것 같아요. 우리 밤에 와. 진짜 맛있다. 밤에 와. 우리 집에 놀러 와. 집에 가서 한 숟갈 더 먹고 올걸 생각하지 말고. 아니요.